네, 안녕하십니까. 대운박장난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샥. 네, 오늘은 또봇. 또봇이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또봇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어떤 제품일지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짠! 네, 오늘은 또봇 카고입니다. 또봇 카고. 네, 예전에 제가 또봇 테라클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테라클 시리즈, 테라클과 같은 지금 방영하고 있는 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카고입니다. 카고, 카고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 카고의 구성품을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고의 구성품은 일단 트래킹 패드가 있습니다. 트래킹 패드. 네, 마그네틱 그림판과 사운드 기능이 있는 트래킹 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 박스로 변신이 가능한 네, 보드가 있습니다. 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호버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루프 박스로도 변신이 가능한 네, 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펜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봇 키로도 사용이 가능한 네, 펜이 있습니다. 트래킹 패드에 쓸 수 있는 펜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끝에 쇠 구슬이 달려 있을 것 같고, 달려 있어서 네, 트래킹 패드에 네, 펜 그림을 그림이나 글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대문박 장난감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진하게 써지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대문박 장난감 안에 있는 이 카드를 뺐다가 끼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기능은 총 20가지의 랜덤 사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20가지의 랜덤 사운드가 나오는 트래킹 패드였습니다. 이렇게 총 구성품은 본체와 펜, 그리고 트래킹 패드, 그다음에 루프 박스까지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일단 로봇 형태로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기본은 로봇 형태로 들어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보드용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판을 로봇을 위에다가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발에 장착을 할 수 있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춰서 끼우시고 네, 딱 소리가 나게 끼우시고. 자, 이렇게 간단하죠? 완성! 굉장히 간단합니다. 완성! 네, 이렇게 로봇이 보드를 타는 네, 이렇게 보드 타는 모습으로 보드 타는 모습으로 보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킹 패드는 반을 접으면 가방이 됩니다. 그래서 가방을 손에다가 쥐어주면 보드를 타고 출근하는 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바로 자동차로 변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변신. 변신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변신 난이도가 2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발을 뒤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슴을 앞으로 내리시기 전에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을 앞으로 내려주십니다. 앞으로 내리시면
네, 이렇게 딱 맞게 돼 있습니다. 내리시면 딱 맞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에 화살표가 있는 부분을 내려줍니다. 네, 양쪽 다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을 일자로 펴시고 앞으로 빼주신 다음에 팔을 이렇게 딱 붙여주십니다. 여기까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날개를 뒤로 쫙 제껴주시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리시기 전에 네, 이 부분을 위로 좀 올리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날개를 안으로 밀어주십니다. 네, 안으로 밀어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란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내려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위쪽을 닫아주시고요. 이쪽도 위쪽과 앞쪽을 같이 닫아주시면 자동차 완성! 아니 돼요. 네, 자동차 완성이 아직 아니고요. 선루프를 일단 닫아주시고요. 트래킹 패드와 트래킹 패드를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루프 박스도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트래킹 패드와 루프 박스를 연결을 시켜주시면 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로 연결을 시켜주신 다음에 차 위에다가 루프 박스를 얹어주시면 완성! 완성입니다. 완성! 이 정도면 우체국 택배 차로 손색이 없겠죠? 짐칸이 위에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 돼요. 네, 여기서 변신 모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버보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리어 박스를 네, 루프 박스를 꺼내시고 분리를 다시 시켜주시고요. 네, 이거를 펴주시고 자, 바퀴를 옆으로 밀면 바퀴가 옆으로 이렇게 밀립니다. 바퀴를 네 바퀴를 모두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프 박스를 앞뒤로 끼워주십니다. 네, 끼워주시면 정확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 네, 눈길에서도 달릴 수 있는 버전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 돼요. 네, 트래킹 패드를 펴셔서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완성! 네, 이렇게 버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멋있네요. 또 뭐? 자체 부금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로봇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박스를 빼주시고요. 차를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신 부분을 연결 부분을 해제를 시켜주시고요. 연결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제를 시켜주시고
윗뚜껑을 살짝 올리시면 네, 이렇게 들립니다. 들린 상태에서 날개를 뒤로 벗겨주시고 얼굴을 빼시면 얼굴이 올라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뒷부분을 네, 살짝 들어서 뒷부분을 내려주시고요. 네, 얼굴 빼기 전에 내리시는 게 편하겠네요. 뒤로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뒤로 빼주시고 내려주시고요. 네, 뒤로 이렇게 제낀 다음에 내려주시고요. 내리시면 뒤에 딸깍 소리가 나면서 꽂힙니다. 네, 이 상태에서 선루프 내려주시고요. 팔을 옆으로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올려주시고요. 가슴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벌려주십니다. 벌려주신 상태에서 발바닥을 빼주시면 로봇 변신 완성이 아니 돼요. 네, 뒤에 보시면 뒷부분을 앞으로 밀어주시면 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로봇 최종 변신 완성. 오늘 또봇 카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봇 제품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다양한 또 또봇들 어떤 제품들을 소개해드릴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카고와 함께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